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가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에 선언을 한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선언이 이 제자들의 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우한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돔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동네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 요 사이에 있는 이 동네들에 대한 무서운 저주는 결국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자들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이 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위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좀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때 그 우리들의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엄청날까? 영접하지 않는다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세상의 그 무례함을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파견한 제자들다운 그런 위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파견한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위상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 네, 다시 한번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파견의 아주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노라 하면서 니네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건 좋다. 근데 니네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와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소개가 되고 또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거부한 이 동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을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동네는 심판하는 날에 소돔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불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한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아니하고 보낸 종들을 죽일 때 나중에 왕이 정말 군사를 보내서 완전히 그곳을 진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랬을 때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입증하는 일이 됩니다. 그 제자들의 존재, 그들에 대한 태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거부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환영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위상에 대해서 아주 당당한 자리를 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그냥 발에 먼지 티끌까지 털어버려라. 아무 아쉬울 것도 없다. 손해는 그들이 보지 너희가 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거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얻어먹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쫓아낸다는 사실은 이들은 뭐 악에 아주 치우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행색이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주님이 아주 특별히 가까이 했던 열두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세리라든지 또는 어부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 측에도 들지 못하는 이 70명들은 아마 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 표현할 때 늘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늘 부르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저렇게 비천한 인간이 있을까? 저렇게 병약한 사람이 있을까? 아주 종합병원이네 막 이런 사람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가도 일자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웬 거지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의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인생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들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그들을 혹시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은 알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위상,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소유와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요. 그 제자의 존재,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소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볼 수도 없는데요. 어디가 문인지는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누가 합니까? 부처님이 합니까? 공자님이 합니까?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거든요. 비록 초라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서 겸손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교만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제사장 같은 고귀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한 천국의 문고리도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위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위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네, 한번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시대가 급한 거죠. 3년이란 짧은 공생애 속에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뭐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전국에 파송을 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해라, 나 대신 니네들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제자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말은 곧 주님의 말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이나 파견된 그 작은 자들, 제자들의 말이나 동일시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제자들이지만 영광스러운 말씀을 맡기심으로 그들의 말에 주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초라한 신분이지만 그 위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렇게 뭐 대단하고 멋지고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초라한 여행하는 나그네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도덕적인 삶과 수준 높은 삶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회자들이나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자기의 훌륭한 신앙생활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겸손함과 자기의 사랑을 만약에 전한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몇 마디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대언하는 사람과 대언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정도로 훌륭하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전하는 말씀과 이들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겉옷도 벗고 도망가고요. 누구 하나 예수님 편든 사람 없어요. 어쩌면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괜히 예수님의 수고했나 하면서 이 십자가 못 바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 중에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들은 어떻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앙이나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영성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 강당에서 또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 인격은 욕마냥이고 내 삶은 엉망인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로 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말씀을 전해 그런 생각이 들 때요. 뭐 언제는 자격이 있으면 말씀을 전했나? 원래 죄인이잖아요. 원래 희망이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일은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할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위대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지 핑계대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별 볼 일 없네. 나보다 훌륭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 나 안 들어도 돼.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린다고.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이 입이 둔한 자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80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고백했죠. 사실은 입이 둔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성격이 너무 다혈질인 데다가 자기는 살인자였거든요. 사람을 쳐 죽이고 좀 도망와 있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피해 다니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80세까지 완전히 폐인이 돼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양치기 목동 소년처럼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아론, 말 잘하는 아론에게도 너가 신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아론이나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보다도 특별한 존재이고 아주 경건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자기 자신에서 실패했고 좌절했고 자기 자신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신 거예요. 자기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만 하게 한 거죠.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밖에 더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합니다. 성경 읽어놓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입니다. 모세를 반항할 때,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모세의 가족이건 바로왕이건 지위, 고하, 사회적인 직분과 상관없이 모세의 말을 대적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가 뭐 다른 구스 여자가 다른 여자와 산다는 것 때문에 비난했다가 나병 환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에게는 뭐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바로 당신이요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했죠. 그때 다윗은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밤새 침상을 대신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더 많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더 등장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 다윗이 친할 것 같아요? 나단이 친할 것 같아요? 영성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룬 그 영적인 활동에 비하면요, 나단은요 이름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죠. 다윗이요, 그냥 안면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눈치도 한번 하면 나단은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도 네가 하나님과 가깝냐, 내가 하나님과 가깝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네가 알기는 뭘 알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단이 자기보다 낫던 영성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죠. 여러분, 단에서 이제 교육 전사님이 얼굴 빨개 잡고 떨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쓰러워라,
어떻게 언제나지 당당하게 될까, 이제 아직 시작이니까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나중에 되겠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비록 떨지라도, 비록 논리가 앞뒤가 안 맞을지라도, 저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웠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나보다 학벌도 어린데 뭐, 나보다 가난한데 뭐,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요, 이 70인의 제자들은요, 가는 동네마다 배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야, 거지 같은 행사라고, 네 나 잘 살아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자신도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지식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무식하고 이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옳고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확신하는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는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들은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무디 같은 사람, 구두 수성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너무 강력한 말씀 때문에요,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자기 말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이천성 목사님이셨나요? 70년대, 80년대 하늘산 기도원의 그 깡패 목사. 입에서 나가는 게 대부분이 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나가니까 욕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치유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아주 세련되게 지식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통독하라는 이유가 거기서 성경 자꾸 통독하라고. 이단이 이쪽 구절을 이렇게 대면서 흔들면은 여러분은 저쪽 구절 딱 대면서 그게 잘못 해석하는 거다. 이 정도가 돼야지. 이단이 성경 구절 갖고 오면 벌벌 떠면서 이런 게 성경이 있었나 뭐 하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 통독 꼭 하셔요. 큐티 깊이 하세요. 그럼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돼야 되고요. 좋은 구절들은 적어놓고 암송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언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나 경건적인 삶이나 여러분의 수준 또 그 모든 사회적인 평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또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위상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신들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직결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6절 뒷부분에 있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뭐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말이 아니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완전 제거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언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 초라한 그들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고 예수님 저버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지극히 초라한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하나님의 대리인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홀로 섬기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속임수이죠. 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위선이죠. 예전에 시골 할머니들 그 부흥회 때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쩌다 부흥회 강사님이 오거나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먹을 것이 없는데도 고구마 구워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기어이 막 드시라고 막 드리고 쌈짓돈 꺼내가지고 꼬깃꼬깃한 거 아끼니라고 거의 속 고정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거의 안 쓰려고 했던 돈 꺼내갖고 지어드리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파리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프랑스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가 끝났는데 프랑스의 그 세련된 할머니들이 몇 분이 오시더니 저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고쟁이에서 뭐 이상한 걸 꺼내는데 그 속옷 다 보이도록 꺼내시는데 거기서 그 꼬깃꼬깃한 그 프랑스 돈을 꺼내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정이 와줘서 고맙다고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할머니들은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할머니들이 안 되셔갖고 여기는 할머니들도 너무 세련된 아주머니 같이 보여갖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민족이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그 할머니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위대한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분들의 그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나를 저버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하나님을 분간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들의 만났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15절이죠. 16절 앞에 15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가버나움 이런 동네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막 이런 데서 아주 뭐, 웬 거짓대가 왔네 하면서 천시하고 아주 교만하게 높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 못 배운 것 같고 가난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내가 보낸 자들을 저버리고 그 앞에서 교만히 행하느냐? 너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올라가 봐라 한번. 내가 낮출 텐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치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위상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무리한 것 다 갚아서 음부까지 쳐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예요?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지금 누구 대신이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 자신의 사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래서 공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것의 대표성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인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순수하고 좋은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모델부터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드라마에서 착하게 잘 나오니까, 아름다우니까, 이제 거액을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데서 주고 모델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사생활이 엉망인 것이 밝혀지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배상을 해야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되고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린다라는 말은 그들이 못돼서 저버릴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똑바로 행동 좀 해라. 너가 저버림을 받을 정도가 되면 나 저버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너가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르게 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계산적으로 살면은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신매매하고 먹고 살려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의
그 모든 태가 다 다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진영의 왕들의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빚는 사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사람들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걸 보여주는데 동시에 우리의 죄악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그 죄가 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에 대하는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기울이고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까지 이제 끌어들여갖고 니네가 하나님 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대접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와 직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자신과 일치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상이 높은 존재인가를 오늘부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화장실이죠. 정말 대단한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닦는 것이 일이죠. 그 며칠 안 닦으면 노란 태 같은 게 끼잖아요. 제가 오강을 사용해 봐서 알거든요. 청년들 이제 오강이 뭔지 알아요? 요강이 뭔지 알아요? 청년들 알아요? 예. 네. 그 요강이 뭔가 하겠죠. 수식 변기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머슴의 자세를 보니까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서울이 넘어가는 것 없이 보나 그 요강까지 깨끗이 닦는 그 머슴 보니까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요 이 학자금을 대가지고 이 주인이 학교를 보내줘요. 참 우리나라 사람은 멋있지 않아요? 인재다 생각하면 머슴이라도 머슴 똑똑한 머슴 더 데리고 있고 싶을 텐데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숭실학교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냐 낮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회적 지위자가 되어 있느냐가 성공의 여부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천하고 굳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보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려지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정말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다.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대사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선한 거나 의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거나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면 주님, 이제 나도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